다섯 번째 곡이죠? 팀 소개하겠습니다. 네. 겨울나무. 반갑습니다. 네. 겨울나무라는,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좀 겨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중도자이니까요. 좀 그 과정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건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는, 그리고 싹을 튀어낼 그 겨울나무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으셨군요. 네. 자, 그러면 겨울나무 들어볼 텐데요. 먼저 뒤에 계신 분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곡은 정창준님께서 해주셨고요. 노래는 소프라노 한희숙 씨, 연주에는 피아니스트 유은정 씨, 바이올리니스트 윤혜정 씨, 코러스는 권선사랑 여성합창단과 영통구 여성합창단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조미숙님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신앙송 들어보시죠. 긴 잠을 깼다. 잘려버린 팔이며 벗겨진 살성으로 누군가 놓고 간 봄날의 눈물, 혈관 틈으로 쓰리고 아픈 외마디 비명 스며들어 지나는 길목마다 꽃을 피운다. 꽃마다 창을 달고 바람을 동틀어 메어놓으면 그대 오는지 알 수 있을까. 까치발 딛고 섰던 저 하늘 넘어 잠시 힘찬 날개짓 내려놓고 흔들리는 창으로 날아오라. 이름 없는 나뭇가지 내 숨결을 타고 그리운 그대 노래 들리는 날.
오늘 음악제를 함께하면서